아니 누구신데? 에이! 아니 1층으로 2층으로 그냥 저희 대장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덩어리들만 모이셨나 이거 참. 덩어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참 시간이라 떡 좀 먹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떡 좀 먹을게요. 아니 근데 남 떡 먹는 걸 이렇게 빤히들 쳐다보시고 그러시. 아이고 떡 먹는데 이렇게 부담되는 것도 처음이네 이거. 오셨으니까 제 소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예 아예 아예 감사합니다. 예. 저 어르신이 제일 나으신 것 같아. 예. 어쨌든 오셨으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베나단 바이사라고 이 아미사라고 하는 제 아내와 함께 이 예루살렘성 뒤편 조그만 골목길에서 이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쇠를 두들겨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예루살렘에선 꽤나 유명한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어허! 이 분위기로 끝까지 가주세요. 근데 제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곳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땐 꼭 제가 만든 못을 쓰거든요. 아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가 만든 못이 단단한가 보죠 뭐. 아유 그래요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못을 만들고 그 덕에 저하고 제 가족이 그냥 입에 풀칠을 하며 살게 되니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긴 하죠 뭐.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아 안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럼 아고 아멘은 또 뭐야 또 뭔 소리야? 예. 어쨌든 이 제가 사는 이 마을을 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뭐랄까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예, 이 잘난 놈도 없고 똑똑한 척하는 놈도 없고 그 이 순실이 같은 놈도 없고 그냥 이 하루살이들의 그 낙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혹시 소문 들으셨어? 정원! 어르신 보셨어? 무슨 소문? 아유, 이런 깝깝한 사람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아유, 목사님 깝깝하시겠어요? 아이고, 진짜. 힌트를 줄게, 힌트. 어? 나사렛. 나사렛. 응?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니, 알고 계셔? 응? 어? 아, 뭐, 좀 크게 얘기해, 좀. 뭐라고요? 아,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아니, 나사렛에서 웬 젊은 청년 하나 딱 나타나더니, 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그러면서 날 믿고 이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러면서, 예, 눈먼 자도 고치고, 귀마거리도 고치고, 이 문둥병 자도 고치는다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우리의 그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참, 내가, 아내한테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너 쓸데없는 소문 듣고 따라다니는 모양인데 야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서 욕도 좀 날려주고 뭐랄까 한마디로 밟아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젊은 청년에 대한 이 소문들이 점점 커지고 아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중에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에?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냈답니다. 죽은 사람도.
나만 웃긴가 이거? 하여튼 이런 별의별 미친 놈들이 많아요. 에라이 이런 미친 놈들. 에라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예루살렘성 항복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힘들게 딱 들어갔거든요. 아이 근데 거기에 웬 젊은 청년 하나가 딱 서 있고, 아이고 되게 예쁜 여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그 젊은 청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고요. 죽여! 죽여! 가능한 일들을 당장 죽여버려야 돼! 죽여! 아이, 내가 분들을 왜 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가늠한 여자에게 던질 돌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일부러 데려와서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예수는 단 한마디를 하고 땅에 글을 써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사지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는 분명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는 대체 누구지? 예수, 그는 대체 누구죠? 제 아내가 이야기해줬어요. 그 나사렛 예수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평생을 소경으로 있던 그 노인의 눈을 떠준 것도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소경의 눈을 떠주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이런 이야기도 했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다고. 아니 이건 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물건을 납품하러 가다가 분명히 그 아이는 죽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모르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 가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를 살려준 것도 그 예수였죠. 예, 그 예수라는 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노크소에 저의 이런 감정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장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이, 베나단! 잘 있었나? 어이, 나리, 어서 오십시오. 어쩐 일이십니까요? 그래, 그래. 지금 모세계가 급히 필요해서 왔다네. 아유, 못쓰게 말이니까 나리 잠시. 아유, 나으리 이거 어떡하죠? 그 제가 만들어놓은 여분이 없어서요, 나으리. 베나단, 무슨 좋은 방안이 없겠나? 아유, 나으리 이거 급히 만들어놓은. 아이고, 나으리, 아주 좋은 방안이 생각났습니다. 이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어놓은 샘플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떠실런지요? 좋아, 좋아. 당장 가지고 오게. 아, 예, 나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 나으리, 노이 좀 스럽지만 아직 튼튼합니다요, 나으리. 이리 좀 보게. 노이 좀 스럽지만 아주 튼튼하군. 베나단, 이걸로 하겠네. 아, 예, 나리, 감사,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요, 나으리. 조심히 가십시오. 아, 이걸 보고 바로 꽁돈이라고 하거든요. 돈. 어떻게 꽁돈들 많이 벌어보셨죠? 예?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이거 꽁돈 한 번 안 받은 본 사람처럼 이거.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양심적으로. 아, 이게 꽁돈 받으면서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예? 아, 저기, 어르신. 죄송한데 꽁돈 이렇게 좀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저기 윗쌤, 어? 꽁돈 좀 많이 벌어봤지? 어? 아, 왜 이래 이거? 어? 아니, 어머님한테 그 1,000원짜리인데 그냥 한 1,100원으로 뻥치면서 이렇게 좀 받고 그랬었지? 아, 안 그랬어? 어, 여기 정직한 아이들이 많군요. 네. 그래, 그렇게 살아. 예, 내 네, 부모님 있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하겠어. 네,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제 마누라가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 아, 그러면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이 난리가 났다고 저보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저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계신 거죠? 무슨 잘못으로? 아니 분명히 아니 간음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살려준 분이셨는데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분이 아니 무슨 잘못으로? 아니 아니, 그, 아니, 왜 하필이면, 아, 내가 만든 그 녹슨 세계의 곳에, 아유, 왜, 아유, 왜 내가 만든 녹슨 세계의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범벅이가 되었고, 양손과 양팔은 녹슨 대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 병사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놈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장 데리고 날 대신 못 박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 그런데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습니다. 내 욕심으로 팔아먹은 그 녹슨 세계의 것으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예수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양손과 양발,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건 도저히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 나라,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자기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있는 이 천국으로 너희들도 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제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